이제 제후사 모을 안치를 빠져나온 한 서귀포의 곱들락한 바다 풍경이 펼쳐지는 뒤 이디가 바로 천재화가 이중섭이 소랑한 서귀포 바당, 그의 작업 배경 장소로 잘 알려진 자구리 바당꽃이우다. 서귀포 앞바당의 곱들락하게 떵이신 섭섬과 문섬, 범섬을 배경으로 곱도글락한 작품들이 하향 배려집니다. 작품 번호 23, 맨발로 걷는 문화마당은 제주도 내 151명의 서예가 작품들을 제주의 현모암 석의 음각으로 새겨놨으다. 작품을 자구리 바당꽃, 태역밭 바닥에 원형으로 설치하고 관람객은 작품을 눈으로만 배려보는 게 아니라 맨발로 작품 위에 걸어 볼 수 있게 하였으다. 바닥의 촉감으로 작품에 새겨진 글자 호나호나의 의미를 느껴볼 수 있지에 자구리 바닥꽃 부딪히는 절 소리에 잠시 귀 기울이고 여행 중 지친 몸과 몸을 어루만져 보는 건 어떤 것 같습니까?